오랜 불면증에 시달려온 지훈 씨.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다 보니 늘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또다시 폭식을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단순한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때론 마음의 치료까지 필요한 비만이라는 병. 그걸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훈 씨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다는데요. 많이 습득을 해서 제가 뚱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되게 많이 상처받았던 사람이라서 그런 분들과 상처를 나누고 좀 더 행복해지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훈 씨 일상 너무 잘 봤어요. 네. 더 넓은 또 더 폭넓은 작품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비만 호르몬 관리가 특히 시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큰 변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해지시면 충분히 균형을 좀 찾을 수 있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음식 먹을 때 오래 씹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치아가 좀 안 좋아서. 치아 안 좋으세요? 네. 치아 안 좋은 거랑 상관없어요.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 식사를 하실 때 씹는 횟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씹는 강도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횟수. 보통 식사 한번 하시면 얼마 만에 다 드세요? 식사 시간. 저는 굉장히 빨리 먹는 스타일이라서. 빨리 드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남들이 숟가락 들면 벌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식사가 끝나요. 그렇죠. 실제적인 식사하는 시간은 예. 5분에서 10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10분에서 15분 동안 드시는 분들은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빨리 먹지만 많이 먹게 되고 그 순간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래 씹는 거예요. 특히 꼭꼭 이렇게 씹는 저작 활동을 할 때 또 렙틴이 더 왕성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씹으실수록 좋은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40번 이상 꼭꼭 씹게 되면 먹는 섭취량, 칼로리 섭취량이 12%나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습관은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아침 식사 드시나요? 힘들어요. 아침 식사 안 드세요? 네. 아침 식사. 저는 아침은 꼭 먹어요. 안 드시고 드시고 누가 더 좋을까요? 저. 당연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내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이 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량씩이라도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생활 습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잠을 너무 짧게 잔다거나 잠을 계속 설치면요. 아까 얘기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고 렙틴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날은 오히려 더 폭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거든요. 자는 시간은 호르몬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질 좋은 잠을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은데 해가 좀 나와 있을 때 밖에서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걷기 운동 해주시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